근데 내가 여기서 장범준님 팬이다. 그러면은 그냥 요거 바로 사야지. 안녕하십니까, 박세 주인입니다. 메르하바살라말로 오늘 영상은요 박길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 보셨겠지만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요겁니다. 우리 장범준님이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휴, 또 박세주님 뭐 장범준님 관련된 기타 가지고 와가지고 장범준님 노래방 겁나 쳐대겠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졸라 exactly 완벽합니다. 바로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리뷰할 기타는 바로 요겁니다. 우리 벤티볼리오사의 장범준 시그네처 모델입니다. 이따가서 말씀드릴 거지만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보시면요 이 악기를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시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악기를 구매를 확정하신 분들은요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그 링크를 들어가서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사실 저는 이런 시그네처 기타에 대해서 좀 편견이 있는 편입니다. 뭔가 약간 이름값이 있어가지고 원가보다 좀 더 비싸게 팔리지 않나, 약간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요 그 편견이 깨질지 아니면 편견이 그대로 되면은 어떡하지? 아무튼 일단 기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그래왔듯 스펙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티볼리오 장범준 시그네처 1513C라는 기타입니다. 현재 뮤지션 마켓 사이트에서 신품가로 75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장범준님께서 시그네처 기타를 직접 들고 계신 사진인데요. 간지가 나네요. 그쵸? 저랑 다르게. 자, 먼저 바로 제일 중요한 스펙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디 타입입니다. OM바디라고 하시는데요. 바디 엄청 신경 쓰시는 분들 OM바디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상판, 축구판 옆에 뭐라 써있습니까? 솔리드. 솔리드라고 써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올솔리드라고 하는데요. 제가 탑솔리드 기타는 많이 리뷰했었는데요. 올솔리드 기타는 처음입니다. 이게 정말 사운드의 엄청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쓰는 통기타도 올솔리드 모델인데요. 이것도 동일한 올솔리드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양들도 잘 보시고, 기타 사운드에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판 더머스 프로스를 사용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핑거보드랑 브릿지의 설명도 있고, 그리고 기타 내부를 봤을 때 기타 홀 쪽 안쪽을 봤을 때 이렇게 구멍들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에어홀 엑스브레이싱 발음 좋죠? 뭐 이런 공법인 것 같은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장범준님 시그네처 기타임을 알 수 있는 저 헤드에 장범준 써 있는 거 있고요. 헤드가 되게 얄쌍하게 잘 빠졌어요. 뒤에 헤드머신 빈티지 스타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 보시면은요 저기 이제 헤드 꺾이는 부분에 저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저 부분은 내구성을 위한 제작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지션 마켓에서 구매하시면요 얻으실 수 있는 16종의 사은품입니다.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 스펙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펙도 사실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스펙보다 사실 사운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디자인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무시 못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악기를 처음 받으면서 드는 생각도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그네처라는 거에 대한 편견, 그것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커드웨이죠. 여기 하이프렛 연주, 이거 하이프렛 연주하기가 편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연주하시지 않으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컷 어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품 뒤에 보시면요 이 나무 색상이 약간 그 나무 약간 장작 탄 느낌 있죠? 탄 장작 느낌이어서 저는 약간 이렇게 까무잡잡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고품격 느낌이 확실하게 존재하고요. 역시나 여기 헤드에 장범준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 헤드가 정말 깔끔합니다. 뭔가 헤드가 날렵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헤드머신 보시면요 정말 이렇게 고급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바디 형태도 OM 바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OM 바디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요 뭐 네이버에 OM바디 이런 거 검색해보시면 나와있는데 그냥 딱 들었을 때 그냥 겁나 크지도 않아요. 하지만 겁나 작지도 않아요. 그냥 무난무난한데 사실 이런 바디 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분들 계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요 내 기타가 적응돼가지고 결국 내 기타가 제일 잘 맞아요. 결국에 여러분들 큰 차이 못 느끼시면은요 그냥 하셔서 적응하시면 내 기타 정말 편해진다 이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박세주인이 바디 별로 안 중요하다더라 그냥 편하고 쓰라더라 이렇게 하시면은요 조금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카메라 앞에서 사운드를 안 들어볼 순 없겠죠. 과연 저의 시그니처 기타의 편견이 깨질지 안 깨질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범준님 기타인데요 그 장범준 노래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꽃송이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아, 네! 느낌입니다. 오, 상당히 풍성해요. 그치? 또 핑거링 연주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런 느낌.
네, 다음은 좀 퍼커시브 주법을 이용한 그런 연주를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셋, 넷, 어! 제가 조금 들려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가벼운 싼티나는 소리는 절대 아닐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탑솔리드잖아요. 사실 탑솔리드 어떻게 보면 약간 명암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탑솔리드라는 게 진짜 무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기타를 입문할 건데 그래도 한번 사면 오래 쓰니까 투자 한번 하겠다. 근데 이왕이면은 내가 좋아하는 장범준님 이름이 담긴 장범준 시그네처 기타를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악기 구미가 당기실 겁니다. 그 전체적인 악기 평가는 제가 직접 녹음을 하고 한번 그때 또 들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편견 무조건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 기타의 진정한 사운드를 정말 꾸밈없이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사운드 샘플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녹음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악기를요 정말 이렇게 전문적으로 녹음을 하면 최소한 이 정도 사운드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들려드린 거 이 사운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와닿을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쳐드렸던 건데요. 이 영상 말고도요 30~40만원대 악기 20~30만원대도 악기도 있거든요. 그 영상들 보셔가지고 이 악기랑 한번 비교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구에서 이 기타가 제일 좋으니까 무조건 이거 사실 안 사기만 해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타 사실 거면요 한 대 보고 바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한 3, 4대 못해도 2대 정도는 두시고 둘 중에 하나 고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타 보셨을 때 괜찮다 싶으시면요 후보에 넣어두라고 후보에 넣어둬서 한번 이 친구랑 뭐 다른 친구랑 비교해보시든가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장범준님 팬이다 그러면은 그냥 요거 바로 사야지. 다음은요 이 기타를 모시고 있는 긱백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긱백입니다. 전반적으로 검은색을 유지하고 있고요 앞에는 약간 이렇게 갈색이 가죽 같은 이런 자개들이 이렇게 박혀있는 정도고요. 수납 공간은 두 가지가 있네요. 크게 들어가는 거 하나 있고요. 여기 노트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좀 쬐그만하게 있습니다. 역시나 요즘 케이스 잘 나온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폼을 유지하고 있고요. 안에 보시면은요 여기 넥을 받쳐주는 이런 쿠션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먹만하게 이렇게 쿠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거북목 심하잖아요. 거북목 잡아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타 넥을 좀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기타를 하다가 내가 실수로 떨어뜨렸어. 근데 그럴 리 거의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타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충격이 가서 넥이 부러진단 말이야. 넥이 부러지면 어떡해요. 답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넥을 좀 보호해주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 저 찍찍이로 딱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타를 잡고 완전히 그냥 거꾸로 해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바로 던져서 내리꽂는 거 아니면은요 실수로 미스테이크 떨어뜨리셨을 때 요 정도 안전장치 덕분에 조금이나마 악기가 더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판에도요 저 충격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이런 시그네처 기타에 편견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제부터 그렇게 말하고 다니진 않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거품은 없었고요. 장범준님 기타라 그래서 장범준님 노래들이 다 이 기타로 녹음됐다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장범준님 노래 들어보시면요 이런 스트로크 연주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하신 것처럼
이런 건 많은데요. 쌈마이 느낌 난다 이런 건 절대 없고요. 정말 풍성하고 웅장한 느낌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핑거스타일 이런 연주보다도요, 스트로크 할 때 조금 더 사운드의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 그래서 핑거링 할 때 이렇게 뜯을 때 아르페지오 뜯을 때 별로다 이건 절대 아니니까요. 아마 구매해보셔서 이게 스트로크 쳐보시면 느낌 딱 아실 겁니다. 차이죠. 얀무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이 악기를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꼭 그 링크에서 구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조금이라도 더 이득 보면서 사시면 좋으니까요. 꼭 그 링크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도 또 소정의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 둘 다 개인업. 그래서 이 영상 보시다가요, 이 장범준의 기타 악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뭐 구매나 이것저것 요 관련 아니더라도 언제나 질문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박기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 말고도 다른 리뷰한 영상들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찍어 올릴 거니까요, 이런 리뷰 영상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요, 제 영상 이렇게 하나씩 챙겨봐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시러서.